안녕하세요. 장감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DJI 짐벌에 카메라를 올려서 밸런스를 잡는 방법, 레이브나이를 이용을 해서 카메라와 짐벌을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는 방법, 그리고 추가로 최적화된 앱 세팅까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DJI에 재직을 하면서 과거에서부터 로닌 MX나 로닌 S, 로닌2나 RS2까지 다양한 짐벌을 사용을 했는데요. 생김새가 굉장히 다르지만 이 짐벌류의 밸런스를 잡거나 앱을 세팅하거나 사용하는 방법 등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의 짐벌만 제대로 세팅하고 사용할 줄 아신다면 타사의 짐벌이든 DJI에서 나오는 신제품의 짐벌이든 쉽게 세팅을 하고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짐벌 사용이 처음이신 분들, 그리고 내가 짐벌은 사용을 해봤지만 능숙하게 세팅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짐벌 세팅하는 거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보던 짐벌의 모습이죠. 이렇게 촬영을 하곤 하죠. 그래서 여기에 카메라를 우선 올려볼게요. 밑에 카메라 플레이트를 저는 미리 설치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금을 풀고 플레이트를 대략 설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올리면 처음 보는 분들은 지금 수평이 바로 맞았나?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수평이 맞지는 않았고요. 이 옆에 잠금 장치를 해놔서 카메라가 이렇게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짐벌의 수평을 맞추거나 이동을 할 때 이 옆에 잠금을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하면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고 위협적이지 않게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잠금 장치를 풀어보면 짐벌의 수평이 맞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혹시 사용이 가능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전원을 넣어보면 사실 이렇게 바로 그냥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짐벌의 수평을 맞춰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수평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짐벌의 모터 힘으로만 수평을 맞춰서 짐벌을 사용을 하다 보면은 모터에 무리가 갈 수가 있고 영상에 조금이라도 잔떨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짐벌을 사용을 하실 때에는 모터에 무리가 가지 않고 조금이라도 잔떨림을 최소화할 수 있게 카메라의 짐벌의 수평을 밸런스를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같이 밸런스를 맞춰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틸트부터 밸런스를 맞춰볼게요. 다른 잠금들은 모두 잠금입니다. 자, 그리고 우선은 카메라를 90도 위로 향합니다. 그럼 이렇게 아래로 쏟아지죠. 첫 번째로는 이 카메라가 밸런스가 90도로 맞게 세워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레이브나이를 이용을 할 거라서 이 케이블들을 이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너줌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경통이 앞으로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소니의 1635 파워줌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너줌 렌즈이기 때문에 경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게 밸런스가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렌즈를 사용할 경우에는 렌즈를 장착하자마자 그냥 밸런스를 맞추면 되지만 제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캐논 렌즈 같은 경우에는 경통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것에 맞게 최적화되게 세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635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15mm에 맞춰서 세팅을 해도 되고요. 나는 35mm도 사용을 하고 15mm도 사용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 중간인 24mm에 맞춰서 세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24mm에 놓고 여러분들께 세팅하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게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변화가 이 선 하나의 변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크지가 않은데 짐벌에서는 크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는 모습과 동일하게 해놓고 세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레이브나이에 이 선들부터 연결을 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에 이렇게 HDMI 케이블이 있는데요. 카메라에 연결을 하고 이 옆에 레이브나이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옆에 선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에 하나를 연결을 하고요. 이 선이 크로스가 돼가지고 여기 레이브나이 젤 위에 꼽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레이브나이에 여기 카메라 모양이 위에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여기에 연결할 수 있게 쉽게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남은 선 하나는 레이브나이와 RS2 젤 아래에 연결을 해줍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레이브나이와 RS2의 그림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연결을 해주시고요. 렌즈 후드를 제거를 해주시고 15mm를 사용한다면 15mm, 저같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24mm에 놓고서 세팅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틸트부터 맞춰 볼 텐데요. 이렇게 카메라가 흔들리게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카메라가 이 상태에서 딱 정지해 있게 맞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를 우선 위를 향하고요. 이 옆에 나사를 풀러서 위아래로 움직여줍니다. 그러면 조금씩 카메라가 안 흔들리게 안 떨어지는 곳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 다시 아래로, 앞으로 내려가면 살짝 위로, 이게 굉장히 미세하게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놨을 때 이렇게 아래로 렌즈가 떨어지는 곳을 보실 수가 있죠. 이것은 옆에를 풀러서 카메라 플레이트로 조절을 맞춰주면 됩니다. 자, 앞으로 떨어지니까 이렇게 뒤로 하게 되면은 안 떨어지죠. 옆에 플레이트를 잠가주면 이렇게 카메라를 대각선 위로 해도 그대로 멈춰 있고, 대각선 아래로 이렇게 내려도 카메라가 멈춰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틸트 업에 대해서 수평이 맞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를 잠궈 주시고요, 뒤에 있는 것을 잠금을 풀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한쪽으로 카메라가 무거워서 짐벌이 쏠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뒤에 락을 풀어서 수평을 맞춰줍니다. 카메라가 한쪽으로 쏟아지지 않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맞았다 싶을 때 다시 잠가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하단에 있는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아까처럼 잠금 장치를 풀어주고 이렇게 카메라를 들어서 옆으로 해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짐벌이 돌아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돌아가지 않게 딱 이렇게 멈춰 있는 점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놓고서 돌아간다 라고 하면은 이 고정된 걸 풀고 앞뒤로 움직여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움직여 보신 다음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왼쪽으로 돌아가거나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간다 라고 하면은 카메라의 짐벌을 조금 더 앞으로 해줘야 됩니다. 왼쪽으로 숙였을 때 카메라가 넘어가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똑바로 놓고 다시 오른쪽으로 숙였을 때 카메라가 이렇게 회전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의 수평이 맞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잠금을 다 풀고요, 짐벌에 전원을 넣어보면 됩니다. 짐벌에 전원이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카메라의 수평이 맞았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맞춘다고는 맞췄지만 미세하게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캘리브레이션까지 하면은 완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캘리하는 방법은 이 앞에 버튼과 M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이렇게 덜덜덜덜 거리면서 소리를 내면서 약간 흔들리면서 자동으로 최적화되게 수평을 잡는데요, 잠깐 평평한 곳에 놓고서 한 30초 정도만 기다려 주시면 이렇게 최적화되게 짐벌의 세팅이 끝납니다. 우리가 SNS에서 보던 것처럼 이렇게 짐벌을 들고 움직여도 모터에 부담이 되지 않고 밸런스가 잘 맞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캘리브레이션이 끝나면 짐벌 세팅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뒤에 레이브나이에 전원을 켜주시고요, 와이파이로 와서 이렇게 레이브나이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DJI 로닌앱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스마트폰 화면이 그대로 모니터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손쉽게 여기서 지금 이 아이언맨 얼굴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 짐벌을 움직여도 아이언맨을 따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곳에 화면을 밑으로 내려서 액티브 트랙 피사체를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모니터가 워낙 작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액티브 트랙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짐벌을 이용해서 액티브 트랙은 많이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된 레이브나이를 이용을 해서 다양하게 짐벌을 세팅하거나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옆에 보면 포스 모바일이라고 있는데 이 포스 모바일을 활성화 시키면 스마트폰이랑 동일하게 짐벌이 왔다 갔다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한 명은 짐벌을 들고 움직이기만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짐벌로 촬영을 하면은 좋기는 한데요, 사실 이 포스 모바일로 짐벌을 완벽하게 능숙하게 다루기에는 조금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사실 사용하셨던 분들은 그렇게까지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렇게 지브라 패턴도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뭐 피킹이 맞는지 알 수도 있고, 로그 촬영의 경우에는 이것을 모니터 대용으로 럿을 넣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거를 눌러서 보면은 이렇게 가이드 프레임이나 종횡비, 그리드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밑에 내려 보면은 뭐 카메라에 영상 사진 전원 버튼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원활하게 지원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곳에서 설정을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녹화 버튼을 누르면 이걸로 동일하게 녹화 카메라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메인 화면으로 나와서 제작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을 누르면 버추얼 조이스틱이라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치 카메라 조이스틱처럼 이걸로 이렇게 짐벌을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고정으로 짐벌을 놓고서 삼각대처럼 촬영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삼각대로 옮기기에는 번거롭고, 그래서 삼각대처럼 고정을 하고 촬영을 할 때 앵글을 움직일 때 사용을 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힘들다, 이것도 되게 버추얼 조이스틱으로 내가 원하는 앵글을 맞추기가 힘들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손으로 세팅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앵글을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움직여서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사용자 프로필에 들어가서요. M1, 지금은 세팅을 세 가지까지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M1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수동 조정 모드에 팬 앤 틸트 수동 조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을 해주시면요. 이렇게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손으로 고정을 해놓고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짐벌에 부담되지 않고 기능이 원래 있는 거라서 이렇게 쉽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드 1, 2, 3가 있는데 모드 1 같은 경우에는 팔로우 속도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해놓고 손으로 움직이게 세팅을 해서 빠르게 촬영 현장에 적응을 하고요. 모드 2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바꿨을 때 360도 롤 더치 앵글로 해놔가지고 이 상태에서 바로 모드 1에서 2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더치 앵글로 촬영을 하면서 영상에서 쉽게 모드 전환을 해서 이용하곤 합니다. 이렇게 하면 짐벌 밸런스를 맞추고 레이븐 아이를 이용을 해서 촬영에 모니터링과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앱을 이용해서 쉽게 짐벌을 세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 위에 제작에 누르면 들어가 있는 파노라마나 타임랩스 트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것도 있지만 차차 이것들을 쉽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각 링그립도 사용을 하는데요. 이 링그립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5인치 모니터를 달아놓고 여기 스마트폰 거치대 장착을 해서 사각의 링그립을 사용을 할 때에도 모니터와 스마트폰을 보면서 레이븐 아이를 이용을 해서 짐벌 촬영에 활용하곤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DJI 짐벌을 세팅을 하고 레이븐 아이를 이용하고 앱을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RS2 뿐만이 아니라 뒤에 있는 론인2나 여러가지 짐벌류가 밸런스를 맞추는 게 동일하고 앱 사용의 기능에 대한 것들이 거의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만 세팅을 잘할 줄 아신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손쉽게 짐벌을 세팅을 해서 더욱더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있는 제작의 뭐 파노라마나 타임랩스 트랙 같은 경우에도 제가 차차 여러분들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